자, 뒤쪽에 이제 한번 나머지 11번째 보치. 이제 거의 이제 여기 법령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30개 넘게 나오니까 한번 이제 법령 쪽에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237페이지가 이제 업무이탈. 자, 업무를 누구한테 맡길까요? 여기도 이제 오른쪽도 거의 뭐 실무질감으로는 요즘 아니 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자, 등록관청.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은, 자, 237페이지에 이제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아무데나 맡기지 말아라 해놨습니다. 자, 먼저, 자, 두 번째, 실무교육은 알아야 될 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좀 이따 볼 건데, 교육을 안 받으면 근무도 못 해. 등록신청도 안 돼. 그러면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할까요? 자, 첫 번째, 그냥 대학, 그러면 안 됩니다. 대학에서는, 자, 먼저,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어야, 그 관련 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학과가 없으면 대학에 강의를 못 합니다. 그냥 대학 말고,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는 대학. 요쪽에서 이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학도 거의 뭐 돈이 안 되니까 잘 안 하고요.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마 오늘도 하고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바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 다음 세 번째,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도 여기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직은 거의 안 해봤지만요. 누가 실무교육을 강의를 하나. 근데 법에 있으니까 꼭 나중에는 시험문제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그럼 시험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에서 강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이라고 시험문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실무교육 과목과 유일하게 기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 박사 학위의 소지자는 정말 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아래는 지금 다 경력이 있습니다. 2년, 3년, 그리고 6개월. 네, 경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에다가 박사 학위 소지자로 뭐 2년 이상 경력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박사면 돼. 박사면은 실무교육 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의하면 막 시간당 얼마, 꽤나 막 보수를 많이 줍니다. 야, 해보고 싶어 하고 발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1번에 박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하여튼 뭐 돈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하잖아요. 그겁니다. 자, 두 번째 대학.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보시면요. 이제 대학. 그리고 전임 강사.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부교수, 뭐 교수 필요 없습니다. 강사. 뭐 시간 강사도 괜찮습니다. 강사 이상으로 실무 교육과 관련된 자, 과목을. 근데 여기는 경력이 필요합니다. 몇 년이 돼요? 2년. 그러니까 여기다가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어야 실무 교육을 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강의할 수 있나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석사는 3년. 아주 석사를 아주 드럽게 무시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3년이 제일 긴데 석사 학위 스튜디오. 그러니까 박사 바로 아래가 석사인데 저렇게 박사는 기간도 없고 석사는 3년이나 있어야 되고 입니다. 학사 취득후, 자, 여기 이제 석사 취득후에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3년. 예, 시험장에 갔더니 석사인데 2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3년. 우리가 석삼 그러잖아요. 석사. 석사하고 3년. 이렇게 꼭 연결을 가요. 석사는 3년이다. 석삼. 하나, 뭐, 둘, 이, 뭐 하면서 석삼 이러잖아요. 석사는 3년. 아주 석사를 더럽게 무시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 이제 조금만 하면 박사가 되는데 주셔야 됩니다. 4번 변호사만 변호사 우리 밥그릇 건드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 있는 자인데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 가능하고요. 법인 또는 개인 사무소 근무해도 돼. 사무소 거의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꼭 변호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막 소송 사건 다 맡기라고 협회에서 많이 강의합니다. 자, 변호사는 얼마? 2년. 하여튼 변호사 2년. 하여튼 변호사는 요것도 먹어야 되면 우리 밥그릇 건드니까 아주 우리도 2년 전년 할 거예요. 변호사 2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좀 우리 자꾸 밥그릇 건들고 변호사 일이나 잘하지 자꾸 중교하겠다고 자꾸 간죽간죽 지금 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변호사 하지 말아라. 여기는 판결이 났습니다. 5번에 7급 이상에 또 여기다가 무슨 9급이나 5급이나 그러면 안 되고요. 7급 이상에 급수를 꼭 이렇게 잡고 속입니다. 6개월 이상 여기도 여기다 2년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공무원이라고 봐주네. 7급 6 이제 근처의 숫자입니다. 7하고 6하고 좀 가깝잖아요. 6개월 이상의 중기업 그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저기 시군구청 마찬가지입니다.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는 우리 부동산 정보과 옛날에 막 지적과라고도 했는데 그쪽에는 어차피 근무하니까 잘 알아요. 그리고 시군구청에서 하는 일도 막 얘기도 해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얼마다? 6개월 이상. 여기다가 2년, 3년 그러지 말아라. 주시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아주 우리 공인중개사도 아주 더럽게 무시합니다. 우주 3년입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변호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쭉 가서 세무사 등. 하여튼 변호사 말고 2번. 자, 여기가 이제 4번에 있었던 2년 말고 나머지는 다 3년이요. 우리 공인주사까지 해가지고 얼마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된다고요? 3년 이상.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으면 가서 협회 가서 내가 한번 강의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중개업을 잘하는지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사실은 그냥 나중에 보수 받으려고 하는데 주셔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업 오래 하신 분들이 좀 와가지고 막 강의를 합니다. 그럽니다. 손님은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돈도 벌 거입니다. 뭐 자기는 그냥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저건 몇 억짜리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막 그런 소리 합니다. 정말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뽑으면 그럴 겁니다. 보통 막 잠바대 이렇게 입고 오는 사람들이 생색 많이 안 내잖아요. 저 사람은 건물 몇 개씩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양복 쫙 빼입고 오면 누가 무시도 안 하는데 그냥 아주 구두도 이제 막 팔이 막 낙상하듯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오고 오면 저거 돈 없어.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양복 빼입고 오면 저 소속한테 가서 네가 중개보자 네가 갖고 설명해. 이러고 그 다음에 잠바대기 입고 오고 명품 입고 오면은 지가 나가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도 뭐 잘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중개 오래 하시면 손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저거 몇 억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긴 할 겁니다. 맨날 보다 보니까 이제 점쟁이 돼가지고 저건 돈 있다 없다 이걸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중개업하면 그런 거 다 파악이 될 겁니다. 자, 개별 분석까지 다 끝날 겁니다. 자, 238페이지 보실까요? 강의실. 근데 강의실은 그렇게 안 넓어요. 여기다 막 100 아니면 500 이러면 안 됩니다.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얼마 안 됩니다. 조금 안 됩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이면 강의실을 확보하면 실무교육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상 3개, 4개 놓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아주 좁습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아까는 이제 사람 구해놓고 강의실 구하면 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도 어디다가 맡길 수 있다. 아무데나 맡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우리 시험 문제를 내나 법에 있어서 그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그냥 저 법률을 그냥 봐도 되고요. 두 번째 줄에 공기업, 뭐 사기업 그러면 안 되겠죠. 공기업하고 준정무기관, 그리고 누구하고요? 협회. 여긴 대학이 없네요. 정말 시험은 대학이 안 나옵니다. 여기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준정무기관 그 정도 아래다가 대학 X. 아까 실무교육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시험은 공인주사 시험은 대학이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자기네 대학생한테 시험 문제 다 풀어 이러니까 안 돼 그럽니다. 대학에다가 못 믿겄다 그럽니다. 실무교육은 맡겨라 그입니다. 5번에 이제 그러면 교육을 그리고 시험을 누구한테 맡겼나 라고 알려줍니다. 법에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실무교육 그리고 시험 아래 볼까 두 번째 줄에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그럼 어느 대학이 실무교육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신문에 명칭이나 대표자 업무위탁의 내용 시험인지 교육인지 등을 관보에 근데 신문에는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끝에 관보 근데 관보 아래다가 신문에 X 아까 이제 협회 실적도 신문에 나오더니 안 나옵니다. 시험의 예정 공고 확정 공고도 신문에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정말 유일하게 업무위탁의 내용은 신문에 안 나온다. 비싼 돈 주고 뭐하러 신문에다가 낸대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행정수수료. 뭐 작년도에 딱 나올 시가 됐었는데 수수료는 건너뛰었고 그럼 올해 나올 것 같고입니다. 홀수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바로 오른쪽에 보실까요? 아주 간단해요. 다음 중에서 수수료 내는 경우는 기업입니까? 디귿입니까? 아니면 수수료 내는 거 아닌가 찾아봐. 네 개는 맞는데 하나가 아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이제 아래에. 자, 저기 이제 네 번째 줄까지도 의미는 없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한 8월 정도 가면은 접수 날짜도 이미 있는데 자, 시험 응시하려면 수수료 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1차, 2차 합하면 28,000원 하면서 내라고 할 겁니다. 시험에 응시는 공짜가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내라. 그럽니다. 네, 두 번째 여길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교부래요. 재교부래요. 재교부. 그러니까 교부 아니라는 겁니다. 교부는 축하선물.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시면 11월 달에 자격증 받으실 건데 공짜로 그냥 줍니다.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축하 선물로 그냥 드립니다. 괜히 돈 내놓으면 부끄럽습니다. 자, 주셔야 됩니다. 커피 사드세요 하면서 그냥 막 구박할 겁니다. 뭔 돈을 가지고 왔냐고 그럴 겁니다. 나보고 뇌물 받으라고 아주 옥상으로 끌고 갑니다. 돈 내지 마세요. 재교부만. 자, 70만원 잊어버리면 재교부 때는 수시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좀 바꾼다고? 그럼 수시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바꾸려면 얼른 바꾸세요. 돈만 깨져요. 주셔야 됩니다. 재교부 꼭 밑으로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교부 X. 교부는 수수료 없다고. 꼭 주셔야 됩니다. 문장 잘 봐야 되겠네. 그거 잘 속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하여튼 등록 신청은 처음이나 두 번째나 다 수수료 네, 그럽니다. 먼저 이제 세 번째,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니까 등록증 교부인데도 처음인데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자, 여기 수수료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번, 4번, 6번 다 재교부는 무조건 다 예외 없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라. 그럽니다. 상호를 바꾸거나 이전을 하거나 그러면 수수료 내라. 그럽니다. 5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처음인데 신고필증 교부 받을 때도 수수료 낸다. 그러니까 자격증만 안 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자, 신고필증에 재교부를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낸다 낸다 낸다. 잠깐만, 2번 4번 6번에 재교부는 다 내. 자격증이 됐건 등록증이 됐건 신고필증이 됐건 다 내. 근데 교부 자격증만 안 내. 그러니까 헷갈린다.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수수료, 자, 시도조례나 아니면 이제 시군구의 조례에 그 수수료 낸다. 자, 그리고 거기 확인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바로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겁니다. 예시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바로 납부 대상이 아닌 거 첫 번째 맞죠. 등록. 자, 신고도 많고 분사무소도 등록 신청도 많고 근데 3번 볼까요? 고용. 고용신고가 저기 위에 있던가요? 그죠? 없죠. 고용신고, 인장등록, 휴업신고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없는 놈을 찾아라. 3번이 맞네요. 자,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쉽게 나올 건데 모르면 또 여기도 머리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생각에서 나올 게 아니요. 법에서 뭐라고 하더냐.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고용신고가 인장등록이나 휴업이나 이런 게 수수료가 없더라. 조금 이제 두 번 세 번 더 돌아가면 이제 기억날 거예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 포상금. 요 포상금은 별표 세 개를 꼭 이루시가요. 자, 올해도, 올해는 이제 아마 분명히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조금 어려울 건데, 좀 이따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 한번 풀어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렇게 나오구나.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포상을 하겠다. 금전으로, 도산으로. 자, 여기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 50만원. 아까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다 아예 시험 그냥 끝나자마자 정말 알바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손잡고 같이 다니고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끌려 들어가니까 두 분이 꼭 나란히 손잡고 다녀야 됩니다. 자, 바로 이제 241페이지 보실까요? 남자들이 무등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41페이지 보실까요? 포상금. 포상금 지금 4유. 자, 먼저 다음 어느 하나에 우리 시험 문제도 많이 냈었는데요. 자, 세 개인데 다음 중에서 자, 어느 것을 신고해야 아무나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막 돈 나온다고 아무거나 막 신고하시면 올해 무고죄로 역으로 교도소 가십니다. 끌려 들어가니까 정말 거기 이제 경찰서 끌려 들어가니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먼저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이나 그리고 등록관청이니까 세종시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기 검찰청, 경찰서 가지 말고 자, 시군구청 가깝잖아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면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포상금 50만원 나올 건데 50만원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해갖고 안 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주니까 신고하세요. 그럽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요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말고는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신고하시면 큰일 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3학년에서 무고운 하면서 이렇게 나올 건데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무 이렇게 써놓을까요?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신고해라. 그러니까 등록 안 했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려서 쓰는 사람 그 사람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사진 비교하면 딱 나옵니다. 벽에 있는 사진은 A인데 B가 마키아서 쓰네. 그 사람이 무등록입니다. 등록 안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거짓. 아까 정량에서 봤던 거짓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그러면 거기다가 동그라미일까요? 무거. 그입니다.
그래서 3번에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맨날 줘. 둘이 손잡고 나란히 아주 눈꼴시럽게 둘이 엄청 친구입니다. 등록증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여기는 양도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양도하거나 또 대여한 사람,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 근데 빌려준 사람 사무소에 안 나와요. 아 그냥 통장으로 월급으로 이제 비슷하게 받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 뭐 양수 대여받은 사람.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이제 구경을 못하니까 뒤에 사람이라도 신고해라. 양수 대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글자만 따 보니까 1번, 2번, 1번이 무 무거우면 뭐해라? 양도해라. 무거우면 양도해라. 무거우면 놔주라 그럴 겁니다. 무거우면 양도. 요것만 요 세 개만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문제가 최근에 28회 때 유사명칭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왜 틀렸느냐? 그 문제가 바로 정답이었던 겁니다. 여기 유사명칭 어디 갔냐고. 두 개 이상의 사무소도 없고 금쟁이도 없고 이런 것들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임시중개 시설물 이런 것도 신고하시면 포상금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무고죄는 아닌데 돈은 안 나와. 돈 달라고 하면 손바닥 뒤지겨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상금의 내용 보실까요? 금액 얼마일까요? 50만 원.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아마 구미가 좀 당기실 겁니다. 50만 원으로 한다. 정말 한 건에 50만 원입니다. 오전에 두 건, 밥 먹고 두 건 이러면 그죠? 200만 원 나와요. 200만 원.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계산해보면 좀 아주 잠이 안 오실 겁니다. 하여튼 시험만 합격해봐봐. 그냥 바로 시작할 거예요. 정말 이 정도로 50만 원 게임입니다. 50만 원 게임입니다. 일요일에는 문 안 여니까 가지 마시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50만 원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볼까요? 보조를 전부를 보조한다. 이래 놓고 왜 틀렸느냐? 이것도 나왔었습니다. 먼저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50만 원, 50만 원 나가면 국가도 돈이 없다. 이럴 것 같으니까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국고에서. 근데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 금액은 얼마래요? 100분의 50이니까 25만 원. 아니 그건 금액을 안 물어볼 건데 25만 원 안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분의 50 위에다가 25만 원 이렇게 한번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보조는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전부를 보조한다. 왜 틀렸느냐?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그러면 언제 포상금 줄 건데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부. 그러니까 이거 충족해야 줍니다.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 그러면 만약에 발각된 후. 자 그럴 일 거의 없겠지만 시군구청에서 단속도 안 합니다. 나와보라 해도 그냥 춥다고 안 나옵니다. 근데 발각된 저기에 발각되기 전입니다. 후 그러면 포상금 안 나온다는 겁니다.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을 한 자한테. 그리고 그 신고 고발한 사건에서 여기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는 해야. 공소제기 꼭 밑줄 한번 해볼까요? 소제기. 소제기가 돼야 포상금 맞습니다. 근데 소제기 되면 유죄 무죄는 안 물어봐요. 무죄도 포상금 나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공소제기 하다가 무죄. 오. 무죄도 포상금 나온다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혐의하고 다른데 무죄도 포상금 나온다. 저거 계산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무죄도 나와. 하여튼 가면은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포상금 무조건 나와. 게임단. 그다음에 기소유예는 잠시 소를 보류시키는 것을 기소유예. 우리 저 앞에 집행유예하고 유사합니다. 기소유예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잠시만 보류시켜놨다는 겁니다. 신호등에 빨간 줄 잠시 멈췄다가 파란 줄 켜지면 잽싸게 또 가시잖아요. 속도 내갖고 기소유예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기소유예 잠시 보류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포상금을 이때 두 가지 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혐의 포상금 지급 안 합니다. 불기소. 지급 안 합니다. 소재기를 안 하는 거니까. 자, 그런 것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포상금은 누구한테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괜히 그냥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수사하는데 바빠주는 건데 바빠 죽겠는데 포상금 주세요. 옥상에 바로 끌려갑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달라고 할 때는 저기 세종시장님이 돈이 엄청 많습니다. 맨날 주차단속해갖고 돈을 엄청 쌓아놨습니다. 자, 바로 포상금 지급 신청해서 막 일요일도 단속해갖고 막 시군구청마다 우리 주민들이 막 난립니다. 어떻게 일요일에 잠시 세워놨다고 주차단속해갖고 막 돈 내라고 하냐고 합니다. 아주 현안이 됐나봐. 자, 지급 신청서를 어디다가요? 등록관청에. 네, 등록관청 말고 수사기관에 내면 된다 안 된다. 아직 안 내봤는데 시험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관청에만. 그래서 안에다가 수사기관 X 수사기관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옥상으로 바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 추운 날 먼지나게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그럼 언제 줄 건데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법원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상금 지급 제출을 받은 등록관청 수사기관은 돈은 안 준다. 거기다 신고는 해라 그입니다. 그다음에 처분 내용을 이렇게 다 조회하고요. 아주 의심도 많습니다. 신고할 때 바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을 결정. 자, 지급 결정은 공소 제기 됐나? 그리고 기소유예 결정 났나? 요걸 보고 나서 그렇게 언제로부터고요? 결정일. 아직 심하게 안 내봤는데 뭐 신고일로부터 아닙니다. 의심은 그렇게 많아갖고 결정 됐나? 요런 걸 보고 나서 얼마? 1월. 요걸 또 2월, 3월 이렇게 바꿔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1월. 1월에다가 걱정을 합니까? 빨리 줄게. 등록관청 한 군데에 빠르게 주겠다. 1개월. 아까 협회는 3개월이 나왔었잖아요. 그놈하고 헷갈린다는 겁니다. 여기는 1개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던 것은 6번하고 7번이래요. 이제 바로 계산해 볼 건데 한번 6번, 7번 잘 보실까요?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자, 먼저 하나의 사건을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다가 갑 이렇게 써놓을까요? 갑이 무등록이래요. 갑이 저것이 그냥 남의 자격증을 빌려 쓰는 무등록을 그냥 무 해놓고 이제 이 무등록을 신고했는데 근데 두 명 이상의 공동 그 공동에다가 A, B 이렇게 한번 써놓을까요? A, B 두 명이 와서 갑을 무등록을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신고하면은 그러면 갑은 한 사건 50만 원이니까 그 50만 원 어떻게 준대요? 쪼개 주겠죠, 그입니다. 한 건당 50이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AB가 공동으로 와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래 내려볼까요? 자, 두 번째 줄을 바로 중간에 볼까요? 포상금을 어떻게 준다고요? 균등, 균등. 그럼 A 25. B, 25. 이거 계산해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균등 똑같이 쪼개주겠다. A, 50, B, 50 이러면 한 건당 100만 원이니? 이러니까 안 되고요. 똑같이 쪼개줄 거니까 A, 25, B, 25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쪼개줄 건데 다만 보실까요? 다만 거기도 금액을 다르게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A 50 주세요. B 40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 원래 빚이 있었는데 빚쟁이 때문에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이 문장도 이미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합의해서 이제 신청하면 그 포상금의 지급은 어떻게 해요? 그 합의된 방법. 근데 시험 문제가 합의를 해도 균등이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니다. 뭐라고요? 합의된 방법.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로 합의를 주겠다는 겁니다. 뭔 강행 규정이냐고. 합의했으면 합의해서 주면 되지. 뭐 20, 30이나 10만 원, 40이나 50 맞춰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빡빡하냐고 입니다. 아주 세종시장님 마음 아주 태평양이라고 씁니다. 달란을 다 줄 테니까 얘기해봐봐 입니다. 통장 계좌번호도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볼까요? 이제 상황이 완전 다르고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 그럼 여기도 하나의 사건에다가 갑 이렇게 써놓고 거기도 무, 무등록이라고. 갑이 무등록이라고. 근데 신고한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AB가 쫙 오기는 왔었는데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뭐가 됐다고요? 접수. 그럼 접수에다가 1번 10시에 9시 문 열자마자 누가요? A가 먼저 신고를 해놨고 그 다음에 2. 자, 2번에다가 B라고 써놓을까요? 자, 1번에는 A고 2번에는 B고.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와서 갑을 신고를 했는데 A가 먼저, B가 나중에 같이 둘이 나란히 서 있다는 겁니다. 번호표 꼭 뽑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접수가 되면 그럼 여기다가 A한테 25, B한테 25 이렇게 쪼개줄까요? A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그입니다. 지가 1번 타자인데 그입니다. 접수가 되면은 그리고 두 번째 앞쪽에 나오죠. 뭐 최초. 최초면 누가 먼저 와서 신고할 때 9시 되자마자 아주 그냥 슬라이딩까지 해가지고 번호표 1번을 뽑았습니다. 어제 그냥 이 추운 날에 텐트 치고 주무셨습니다. 9시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번이 바로 A 그리고 B는 6시 되니까 아주 그냥 머리 이제 눈곱 대고 머리 귀신머리 해갖고 6시 문 닫으려고 하니까 등장했습니다. 너는 기다려봐 입니다. 손바닥 뒤지거도 맞습니다. 이미 신고 들어왔어. 최초. 자, 최초에다가 동그라미 보실까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다만 나오겠어요. 다만 안 나옵니다. 그냥 몰아줄 거예요. A한테 50. A한테 50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기 최초에다가 A 50 이렇게 써놓으시면 딱 알 것 같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계산 문제로 엄청 까다롭게 나옵니다.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작년도에도 꼭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이 문제는 오늘 안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안 나온 지가 이제 꽤나 오래됐으니까 정말 올해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한번 잘 볼까요? 근데 금액만 약간 다를 거고요. 상황만 약간 다를 겁니다. 근데 내용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내왔었습니다. 갑과. 그리고 우리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게 한 27회 때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전에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기억법 볼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이거 잘못 보시면 이제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러다가 틀리면 은 아주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과감하게 제껴야 됩니다. 저놈이 아주 내 발목 잡고 들어간다 그래야 됩니다. 자, 먼저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맞네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 저기 갑 옆에다가 50. 저놈 한 건당 50이니까 저놈 내가 신고하면 50 나온다. 네, 갑은, 아, 갑이네요. 네, 갑이 신고했는데 A를 A가 무등록이네요. 고발하여. 그럼 A 옆에다가 50을 써놔야 되겠네요. 50. 근데 A는 기소유예. 잠시 소를 지금은 보류시켰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은 포상금 줄까 안 줄까요? 주죠. 포상금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등록을 안껏 중개받은 사람이니까 A가. 그리고 기소유예면 잠시 소를 보류시켜놨으니까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면 A 옆에다가 50이라고 써놓고 받으니까 갑 옆에다가 50을 한번 딱 써보셔야 됩니다. 50 나와. 요거 나온다. 그럼 갑이 50만원 받았다. 입니다. 내가 저렇게 갑처럼 신고하라는 겁니다. 포상금 나온다고요. 이제 오전에 한 건 했다.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용법 보실까요? 근데 거지. 여기도 이제 거지. 아까 무거운 줄 나왔잖아요.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포상금 나오는 것만 계속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아닌 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계산하면 안 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설 등록과 B. 그러면 여기 거짓이니까 나오잖아요. 무거운 양도라 나와. 그러면 B 옆에다가 50이라고 일단 먼저 써놓으실까? 50 나올 건데 한 건당 50이니까. 근데 뒤에를 잘 볼까요? 갑이 먼저 슬라이드 가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주 어제 텐트 치고 주무신 분, 이 추운 날에 얼어 죽을 건데 갑이 먼저 신고하고 계십니다. 순번 번호표 1번 있었네요. 근데 뒤이어서 이제 6시 되니까 문 닫으려고 하니까 귀신 머리도 안 감고 왔습니다. 냄새 아주 풀풀 나고 을이 신고를 했는데 근데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신고를 했는데 1번 타자, 2번 타자가 있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검사가 B를 공소제기했대요. 공소제기하면 포상금 나온다. 가는 거니까 나와. 그런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대요? 또 갑한테 25, 우리한테 25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갑한테 50. 자, 이게 기출문제인데 모르면 절대 안 풀린다는 겁니다. 50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이 먼저니까 갑 옆에다가 50만 딱 써놓고 25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아래 보면 답 찾아보면 그 문장이 나올 겁니다. 잘못 계산하면 그 문장이 등장할 건데 답이 아니라니까요. 갑이 바로 자 여기는 50. 그러면 갑 여기서 기억도 갑, 니은도 갑. 갑이 벌써 100만원입니다. 저렇게 두 건 하면 정말 10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뒷건법 볼까요? 갑하고 을은요 자꾸 다니다 보니까 너도 그거에 나도 이거에 같이 해갖고 이제 둘이 손잡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뒷건법 볼까요?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액과 사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동으로 둘이 손잡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단 사람한테 대여 자격증 대여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양도 있잖아요. 양도 나옵니다. C를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C 옆에다가 포상금 50이라고 먼저 써놓으시니까 50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애매합니다. 무죄래요. 자, 먼저 옆에 보면 검사가 공소제기 했는데 C는 무죄.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포상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온다고 그럼 이제 혼자 소설 쓰시는 겁니다. 나와요. 공소제기하면 나와요. 저기도 친절하게 검사가 공소제기 했다고 했잖아요. 공소제기 하면은 유죄가 되건 무죄가 되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돈 받았어요. 뱃속에 다 들어가서 소화도 다 시켜놨어요. 자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나와. 그럼 나오면 어떻게 나온대요? 저기 앞에 갑하고 우리 공동으로 둘이 손잡고 다니기 시작했다니까요. 뒤에서 그럼 어떻게 나온대요? 갑 25. 을 얼마요? 25. 자, 이런 식으로 나란히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갑은 125고, 을은 이제 25만원 받았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1번 보니까 이제 을이 이제 뚜껑 열리니까 막 두 건을 신고했습니다.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격증 다 나와. 대여도 나와. 그리고 받은 D와 E를, 그러니까 먼저 D에다가 50을 먼저 써놓으시고요. 또 E에다가 50을 써놓으세요. 열받아서 정말 오전에 두 건 신고했다는 겁니다. 네가 125니 나도 125 받을 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D, E를 신고했는데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검사가 D를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혐의가 없으면 공소 제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등록증 대여가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럼 엄한 사람을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무고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혐의. 그러니까 무죄하고 달라요. 무죄는 가서 무죄라고 했는데 무혐의는 가지도 않아요. 공소 제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D는 꽝. 나 D 옆에다가 50 옆에다가 아예 X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저놈은 계산도 하지 말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D는 안 나오고 나 E 보시가요. 근데 E는 공소제겠는데 또 하필이면 또 얘도 무죄래. 그럼 아예 안 나올까요? 무죄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E는 나온대요. E는. 그러면 거기는 E 옆에다가 50 거놈은 나와. 5 해놓고 이제 을 니르번에 을은 100이 아니라 50 아예 안 나온다고도 잘못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나와. 조연하시렵니다. 아마 첫 번째 기업번 니은번 50, 50, 25니까 125 그리고 을 그리고 니을은 50만원만 나오니까 바로 얼마? 75 갑은 125 을은 얼마? 75 이거 뭐 계산 잘못하면 답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답은 4번 자, 정말 이런 문제가 아주 괜찮았었다는 겁니다. 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내용만 다르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꼭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1분 안에 풀기는 이놈은 정말 어렵고요. 한 2분은 걸릴 겁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놈이 이걸 풀어 말어 해가지고 좀 빨리 풀 것 같으면 얼른 풀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벌써 5분 갑니다. 예, 그럼 맞춰봐야 소용없습니다. 다른 놈 못 풀어갖고 이제 공법을 언제 풀라고 고민 하신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놈 아주 발목을 잡는 문제니까 저거 풀까 말까 시간 있으시면 좀 푸시라는 겁니다. 조심됩니다. 그리고 뭐 다 끝났다고 머리에다 손 올리세요. 그럼 요거 보고 있다 얼른 다 콕 찌르고 그냥 아주 한 문제라도 맞추셔야 됩니다. 뭐 머리 올리려니까 막 올리신 분도 계신데 올리거나 말거나 막 풀어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43페이지 교육. 자, 교육 보실까요? 교육. 교육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별표 세 개. 그리고 이제 교육인데 요 교육은 조금 어려우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먼저 메모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보는 게 여기는 많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245페이지에 교육.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245페이지에 교육. 작년도 역시, 근데 작년도 문제도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제대로 좀 자주 나왔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교육도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한 문제. 그냥 옳은 것을 해갖고 박스 문제가 나왔을 건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크게 봤을 때 실무 교육, 그러니까 이 명칭하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이나 교육 시간이나 누가 봤나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된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다음에 실무 교육 받고 나서 주기적으로 연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니까 정말 여기 나올 만할 겁니다. 아주 인연전연 하면서 받는 교육이 연수 교육, 그리고 저기 허접한 실무 직무 교육 커피타 하는 교육입니다. 배꼽 인사. 일단 윤리 배우는 직무교육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사고, 거래사고를 뭐 하겠다 예방하겠다 안 받아도 되는 교육입니다. 거래사고 그리고 예방교육, 예방교육도 이제 여기는 실시를 하는데 안 받아도 정말 괜찮고요. 그리고 교육의 지침, 국장님 마련할 건데 지침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나 됩니다. 꽤나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작년도 그랬지만 시간은 무조건 물어본다는 겁니다. 저건 몇 시간이요? 자, 요거 이제 한 시간이라도 아예 뭐 단 1분이라도 안 치우면 수료증을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실무교육 누가 실시하나 이렇게 실시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실시를 하는지. 두 번째 누가 받는지. 최근에 시험 문제도 다음 중에서 실무교육 받을 사람 찾아봐. 물론 박스에 있는 사람 다 들어갔는데 그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실무교육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한 청 중에서 시도지사, 그죠? 시도지사입니다. 저 앞쪽에서 잠깐 봤었고요. 등록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입니다. 요 분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저기 우리 세종시 계실 건데 아니요, 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관청 아니라니까요. 시군구도 아니고 더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국장 아래 등록관청 위에 딱 중간에 끼어 계시는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이 바로 실무교육을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받을까요? 또 시험 문제가 바로 내볼 건데, 나 먼저 대표자, 사장님 되실 분입니다. 대표자. 근데 우리 법인에서는 뭐 대표자 말고 책임자도 당연히 들어간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최근에 책임자가 직무교육 받는다. 아니요. 실무교육 받죠. 실무교육. 제일 빡센 교육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법인에서는 임원, 전원입니다. 임원하고 사원이. 여기다가 3분의 1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뭐 3분의 1 상관없고 전원이 모두 다 임원,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등록 신청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무소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책임자도 분사무소 신고할 때 교육받고 와 이럽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소속은 저기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표자 밑에 붙어 있다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이제 여기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 우리 교재 보면 이제 편하게 나와 있을 거니까 한번 점검해 볼 거고 소속 공인중개사 두 사람. 그다음 이제 연수교육까지 한번 볼까요?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시 도지사가 실시하고, 그럼 여기도 이제 국장 아니고, 등록관청 아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실무교육 받으신 분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여기에 임원사원이 꼭 안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연수교육 받으신 분은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2년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변경되니까요. 변경된 거 알아야지 공법세법을 난리 부르스인데, 얘입니다. 여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 중개보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보조는 안 받아. 너는 그냥 커피만 잘 타면 돼. 요 소리 합니다.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상하게 교육 내용을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교육. 이렇게 교육 내용이 있을 건데, 교육 내용은 뭘까요? 여기입니다. 먼저 실무교육은 법. 여기서 이제 법률지식입니다. 법률지식. 자, 법률지식 외에 이제 뭐 중개경영 실무하고 그 다음에 중개분리 이런 것도 너무 그냥 간단하니까 바로 법률 바로 지식 이런 것들을 바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연수교육은 좀 다릅니다. 이놈 이제 법제도 많이 뭐가 바뀌잖아요. 법하고 제도의 그리고 변경. 자, 변경사항입니다. 엄청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경 사항 등 여기는 뭐 경영실무하고 중개율은 똑같으니까요. 뭐가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니까 변경을 알아야 된다. 연수교육은.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시간은 정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항상 몇 년 되면은 요 시간을 항상 물어봤습니다. 시간 잘 지켜라. 안 그럼 이수증 안 준다. 시간. 야, 시간인데 우리 실무교육 몇 시간이래요? 4일 동안. 월요일부터 정말 목요일까지 계속 채워야 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가세요.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4, 8에 32. 근데 하루는 오전만 받으시고 오후에는 잔금 치러 가라가지고 폭도 생각합니다. 4시간 빼줍니다. 28시간 이상. 이상에서 얼마라고요? 48. 여기서 32입니다. 32시간 이내입니다. 30 이하라고도 괜찮고 이내로 무슨 교육 받아라? 실무교육.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여기 이제 4일, 자, 4, 8일 30이니까 4일에다가 오전 오후 4시간, 4시간에서 바로 이렇게 4, 8일 30입니다. 4, 8일 30이요. 하루만 오전에 4시간만 받고 밥 먹고 가서 잔금이나 치르세요. 이럽니다. 그 다음 이제 근데 연수교육은 이틀입니다. 이틀. 그래서 요걸 이틀이면 28에 16. 그래서 16이니까 또 하루는 4시간 빼줄게요. 여기도 12시간. 12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12시간 이상에서 그리고 16시간 이내. 16시간 이내로 여기는 2일입니다. 2일. 이틀만 받으면 네. 4일. 제일 빡센 교육 여기는 반 동안 이틀. 꼭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가 통지를 하나 안 하나입니다. 통지. 여기는 통지 같은 거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가서 먼저 받고 오세요. 우리 소속하고 대표자는 협회 찾아서 알아서 받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받고 오세요. 누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연수교육은 요거 이제 얼마마다? 2년마다. 2년마다 받습니다. 2년마다. 그리고 이수를 해야 되고요. 이수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통보한다? 2개월. 이렇게 2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전까지 뭐 이런 것들 다 안 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년을 뭐 3년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또 1년은 아니고 2개월 전까지 통보해 줘요. 뭐 통지라고도 할 건데 통보해 준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연수 교육 여기다가 무슨 뭐 3시간에서 4시간도 4번씩도 하고 30이 아닙니다. 12에서 16에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통보한다고요? 2개월 전 넉넉하게 시간 줘야 되겠죠. 그리고 500만 원 과태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한다. 근데 시험 문제가 심하게 나왔을 때는 공고한 후 아마 그렇게나 더 이상 아닐 것 같은데 공고한 후에 통지한다. 이게 맞았을까요? 공고한 후에 통지를 할까요? 뭐 누구 보라고 공고한대요? 그러니까 통지만 할 건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 작년도 제재 나왔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이야. 나중에 이제 공시하면서 볼 건데 500만 원 이하의 뭐를요?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
태만 했다고. 500, 100이 아닙니다. 500만원. 이틀 동안 가서 갖고 그냥 코를 골아도 괜찮으니까 거기 가서 주무세요. 안 그러면 500만원이나 과태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대형 축하 선물이 날아오니까 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아, 직무교육 볼까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외에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못한다 그러면 있습니다. 시도지사도 가능하고, 두 번째, 등록관청도 가능해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여기는 나와요. 여기입니다. 등록관청.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중개보조원 여기다 소속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보조원 우리 시험 문제가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받는다. 뭔 소리야 안 돼요? 중개보조원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업윤리밖에 없습니다. 직업윤리 하다 교육 내용 한 번도 안 내봤어도 꼭 정리해 주시고 직업윤리 등 한 개밖에. 그리고 여기 이제 잠시 오전에 졸다가 보면 끝나고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냅니다. 여기 뭐라고요? 바로 3시간 이상. 우리 수업 시간은 비슷해요. 3시간 이상에서. 그리고 몇 시간? 그렇죠. 4시간. 4시간 이내. 정말 오전에 잠깐 졸다가 오면 벌써 교육 끝났다는 겁니다. 가세요. 제발요. 막 코를 골고 주무신 분도 계시는데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교육이 바로 직무 교육. 그러니까 여기도 통보는 따로 안 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받고 오라고. 협회를 찾든지 그리고 부동산학과가 있는 대학을 찾든지 가서 받고 와. 여기도 통보는 안 한다는 겁니다. 실무에다가 직무에다가 통보한다 그러면 액수. 요놈이 성보예요. 요놈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막 두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도 2년 그리고 2년에 2개월인가 아주 쌍욕을 한 2년 전년 하면서 욕하고 받는 교육이 바로 연수교육입니다. 이틀 다 2잖아요. 2년 그리고 2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틀 받고입니다. 두 사람 받고. 그리고 여기 이제만 연수교육은 욕밖에 안 나와. 아주 욕쟁이 됩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받으러 가야 되겠다. 대형 축하 선물 날라오니까 가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500만 원 역할을 나옵니다. 아니면 거리사고 예방은, 사고 예방은 다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긴 정말 다 나옵니다. 누구 못한다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시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시도지사도 실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국가가 여기 정말 다 모였습니다. 등록한 정도 거리사고 예방 교육원 실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받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랬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 공인 중에서 여기는 등인데 사 등인데 요 등 안에는 우리 개업도 들어가지만요 중개 보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중개 보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 여기 이제 중개 보존 여기도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중개 보존이 사고는 제일 많이 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운전하려니까 음주운전하고 커피 타려니까 막 커피에다 침 뱉고 막 이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들 중개 보증이 난 짜증나니까 맨날 커피 타면 열받아갖고 확인 설명도 못하고 막 마스크 씌워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중개 보증 열받으면 커피에다가 이상한 짓을 할 겁니다. 아주 사고 치니까 이거 방 하기 위해서 와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냥 거래사고 요 거래사고를 뭐 한다? 예방하는 교육. 이게 바로 이제 거래사고 예방. 그 다음 이제 시간은 뭐 따로 없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통보하는데 여기 열흘 전 요 10일 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연수교육이라 열흘 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시간도 없는데 무슨 열흘 전까지 통보합니까? 이건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니까 열흘 전까지 그리고 공고하거나 여기는 안 내봤는데 여기가 이제 공고하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공고하거나 그리고 통지한다. 그럼 둘 중에서 하나니까 공고하면 통지 안 해도 괜찮고 공고 안 했으면 통지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공고한 후에 통지한다. 아니요. 그냥 여기는 통지만 해요. 여기는 공고한다는 겁니다. 안 봐도 되는 교육이니까 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공고 그리고 통지 둘 중에서 하나만 한다는 겁니다.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침은 여기 이제 지침은 교육을 실시를 잘못하니까 국토 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 지침은 별 내용이 없고요. 장관이 바로 이렇게 장관이 마련해서 그리고 시행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거 심하게 안 내봤는데 시행은 할 수 있다. 여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안 해도 괜찮다. 정말 여기도 거래사고 예방 안 해도 돼. 여기도 할 수 있다지 하여한다가 아니요. 저 세 개는 하여한다는데 여기는 안 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 대상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내용 자체는 여기가 지침. 바로 전국적인 균형주의, 전국적인 균형.
균형이 안 맞으니까 입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균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은 풍수질이 막 할 때도 있고요.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럼 같이 맞춰라. 같이 하든지 같이 하지 말든지 해라. 또 어느 지역은 31을 다 하고 28을 하고 그러지 말고 시간 좀 맞춰봐라.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내용이고 뭐고 여기 뭐 따라 아예 없으니까 그냥 지치 누가 국장이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시행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시행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5페이지에 연수. 연수가 먼저 나왔는데 하다 한 문제 나오니까 잘 보셔야. 욕하는 경우 나왔습니다. 연수. 자, 먼저 누가 받는다고요? 개업하고 소속. 계속 막 두 사람씩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받은 후 얼마더라고요? 2년. 이걸 3년마다 1년마다 이렇게 속입니다. 2년. 하여튼 욕하면서 받는 교육이니까 2년 전연하면서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입니다. 2년. 동그라미 좀 잘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법령에서 2년 하는 욕소리는 엄청 많이 나와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국장 X 등록관청 X. 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2년도 꼭 밑줄이나 박스 잘해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그 다음 법제도의 뭐 변경. 법제도 변경에다가 변경은 동그라미 꼭 해놓으시고 법제도 변경 2년마다 얼마나 변경이 많이 될 거냐고 공법세법. 그럼 다 까먹었으니까 배워야지.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중개나 경영실무나 직업률이나 똑같이 나오니까 놔두고요. 시간. 시간은 꼭 물어봅니다. 여기다가 뭐 32 이러면 안 됩니다. 12. 여기다 3에서 4 내봤습니다. 12에서 16. 16시간 이내. 자, 이한대 이내인데 요거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받으러 와. 둘은 받으러 와. 그럴 겁니다.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얼마 전까지라고요? 2개월. 요 2개월 전까지를 꼭 박스 좀 잘해놓으시고 2개월 전 계속 2가 나옵니다. 자, 2개월 이틀. 그 다음 2년마다. 그리고 뒤를 보실까요? 대상자한테 뭐합니까? 통지.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공고하거나 뭐 공고한 후 공고한 후에 통지한다. 공고는 없다. 통지만 하면 된다 합니다. 둘은 받으러 와 이러면 되는 거지 누구 보라고 공고를 한대요. 여기는 통지만 하면 된다 합니다. 저것도 치사하게 최근에 시험 문제 니냐고 공고는 없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보실까요? 실무교육. 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니까 대표자. 가로에 보실까요? 사원 임원 전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누구라고요? 책임자. 자, 책임자 받아. 그리고 등록신청이자 언제 받는데요? 1년 이내.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 우리 저기 앞에서 한번 봤었고 한번 나온 적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실무교육 받으신 분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면 그러니까 365일을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1년 이내면 다시 받으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아닌각입니다. 또 받을 이유 없잖아요. 그리고 소속도 고용관계가 끝났지만은 1년 이내면 다시 개설 등록 신청이나 소속이 다시 금으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작년도 문장에서도 자꾸 이런 걸 다시 받으래. 받기는 왜 받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업무 다 할 것 같으면 안 받아도 괜찮아. 대신에 1년 넘어가면 366일째부터는 받아 주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소속도 고용신고 1년 이내 아까 실무교육 소속도 받아야 되고 개업하고 그 다음에 소속 둘이 받는다가 실무교육 중개보조는 아니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소속도 고용관계 끝내고 나서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할 때도 안 받아 1년 이내니까 안 받습니다. 다 아는데. 그리고 폐업신고 했어도 소속으로 다시 근무를 하려면 그때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를 잘 활용해라. 그런데 시간 보실까요? 3번. 시간은 꼭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끝에 볼까요? 28에서 32. 제일 빡센 게요. 4일. 4, 8에 32. 오전에 4시간. 막 시간마다 출석 부르고 막 사인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2시간 이내로 받아오게입니다. 시간을 꼭 틀리게 한다. 여기다 12. 아니라니까요. 32.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직무교육, 이제 커피 타는 교육이네요. 누구요? 중개보조. 그러니까 소속한테 무슨 직무교육 아니요. 자, 여기는 중개보조만. 그리고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그리고 등록관청이 나온다. 시도지사. 옆에 등록관청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등록관청 실시 못한다고 할 겁니다. 허접한 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 자,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안 나왔네요. 우리 실판처럼 3시간 이상에서 저긴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내라고 꼭 4시간 이내로 잠깐 오전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 갖고 보낸다는 교육이 직무교육 아주 배꼽 인사 지금 윤리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리 말고는 다른 건 없어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시도지사가 잘못하니까 똑바로 안 하니 시도지사 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 그리고 이제 목적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적그 때 전국적인 균형 유지. 전국 그러면 국가대표가 나오죠. 여기다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고 전국적인 균형 유지. 그거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시행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적그 때 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목적은 전국적인 균형 유지 때문에 여기는 뭐 시간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할 수 있다.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게 바로 요 지침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여기는 자, 교육비 지원 등, 그 교육비 지원 등에다가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런 식으로 더 써놓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계입니다. 안 받아도 돼. 자, 이제 국가 다 남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 국장이 나왔는데 아래 것들이 안 나옵니까? 다 나와야지. 그리고 개업공인사 등, 그 등 안에는 중계보존 있다 없다. 중계보존 있다. 아주 음주운전에다가 커피에다가 침 뱉는 바로 중계보존. 아주 더러운 얘기. 바로 중계보존 등도 여기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저 끝에를 봐야 됩니다. 지원할 수도 있고 실시도 할 수 있고. 하라고는 아예 안 했습니다. 안 해도 괜찮은 거기입니다.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요 거래사고 예방교육 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아마 계속 천년만년 안 할 것 같고입니다. 돈도 시도 등에서 막 대줘야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로 와도 괜찮고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알려줄까요? 받으러 올 사람 와봐봐 그입니다. 어디든지 말든지 서로 신경 안 씁니다. 얼마? 열흘 전. 이 열흘 전은 또 갈까 말까 고민하게 생겼네. 시도지사도 저걸 할까 말까 열. 아까 청문하고 똑같네. 똑같습니다. 정말 열흘 전까지 서로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니까 숫자 열입니다. 열흘 전까지. 요놈 중요한 숫자니까 세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서 열흘 전. 꼭 밑줄 박스에 다루셔야 돼요. 여기다 개인 또 2개월 전 이러면 안 됩니다. 열흘 전까지. 또 요놈이 어디 연수교육 가가지고 열흘 전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는 2개월 전, 여기는 열흘 전까지 교육이시 등을 우리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공고하거나, 그러니까 공고하거나 통지. 공고 반드시 해야 되고 통지도 해야 된다. 아니다. 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공고. 그리고 통지 둘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기 전속중계계약에서 망이나 신문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통지요. 공고하거나 통지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 그대로 나왔죠. 강사 될 수 있는 사람. 아까 이제 박사. 자, 기간도 필요 없다. 그거 그대로 봤습니다. 면접도 50. 자, 괜히 또 보는 거니까, 요 여섯 번째 그냥 앞에서 봤던 거니까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뒤로. 자, 저건 이제 한 번도 안 내봤고, 이제 정지 잘 해놨습니다. 자, 먼저 연수교육, 용나오는 교육, 시도지사. 그리고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한다, 못한다. 종업원,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니까 실시해. 그리고 실무교육, 시도지사. 그 다음에 아래 세상자를 볼까요? 소속하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개업. 그 다음 이제 중개보조원, 보조원. 여긴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 바로 여긴 직무교육.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등록할 자가 이제 대표자. 소속하고 임원하고 사원은 다 받아. 책임자도 받아. 요 소리 합니다. 그 내용에서 법제도의 변경, 연수니까 변경, 법제도 변경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교육 내용 한 번도 안 내봤지만 분명히 낼 겁니다. 연수교육에다가 법률 지식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교육, 허접한 교육, 직업윤리 하나만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법률 지식, 개론 빼면 다 법입니다. 법 잘못 나중에 적용하시면 대형사고 치니까 법 한번 다시 한번 배웁시다. 시험장 갔다 오니 다 까먹고 가입니다. 법률 지식. 바로 교육 받고 나서 실무해야 되니까 법률지식 그입니다. 아래쪽에 시간을 보실까요? 자, 먼저 연수교육 얼마라고요? 12에서 16. 그냥 여긴 정말 이틀, 2. 그리고 몇 개월 전까지라고?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고. 그리고 몇 년마다 받는다고요? 2년마다. 어디다가 공백에다 2년마다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거로 끝나죠. 아주 2년 전에 해서 받고 2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틀 받고 두 사람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실시하고 안 받으면은 초대형 축하 선물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으면 맞으니까 가서 이틀 동안 가서 주무셔야 됩니다. 거기서 정말 코로 걸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시험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받고 주무시다 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직무교육 보실까요? 직무교육 여기 이제 시간이 나왔네요. 바로 자 기타. 그래서 시간 얼마라고요?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자, 면제는 그냥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 여기 실무교육 쭉 내려볼까요? 시간.
얼마라고 68에서 32. 그리고 이제 경매 쪽은 그냥 간단하고요. 자, 경매 쪽은 이제 여기서 시간이 좀 다르긴 한데 저기 거래사고 예방교육 누구요? 국장 다 나오죠. 등록관청 시도사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개업 공여사 등 여기 예방교육에서는 여기는 중개보조도 들어간다. 그다음에 거래사고 예방 며칠 전까지 통보한다고 제일 끝에 있습니다. 열흘 전. 그리고 공고하거나 통지지. 여기는 뭐 여기도 이제 뭐 둘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럽니다. 공고하든지 그리고 통지를 하든지 그리고 옆에가 이제 바로 기출 문제. 여기도 이제 교육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고. 뭐 첫 번째 맞았죠. 실무 교육은 시도사가 당연히 실시를 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요 2번 여기 정말 28일 때 나왔던 문제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보니까 연수 교육을 실시를 할 경우는 그 교육의 일시 장소 등을 누가 읽고 신경 써서 볼까요? 관보에다가 공고한 후. 그러니까 관보에다가 왜 공고하냐고 합니다. 공고 누구 보라고? 관보에다 공고. 관보 쪽은 보통 고문들이 많이 본다는 겁니다. 공보에다가 관보에다가 공고한 후에 대상자한테 통지한다. 그러니까 요 2번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뭐가 틀렸다고요? 공고를 왜 하냐고. 공고한 후에 통지한다. 저런 건 뭐 문제감도 아예 아닌데 그냥 내놓고 그냥 틀려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틀려줘야 되는데 이걸 또 악착같이 맞추시면 문제만 더 어려집니다. 공고한 후, 공고한 후가 틀렸다. 그냥 대상자한테 통지한다. 뭐 다른 건 틀린 게 없잖아요. 2년마다 맞고 3번은 맞았고 시간도 직무교육 3시간, 4시간에서 틀렸고 이러면 막 답 없다고 막 2번, 3번, 10번을 돕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국가 다 나와서 실시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3번 보게 되면 그 당시 이렇게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답이 없다고 막 답이 없다고 난리치고 그냥 어디가 답이냐고 난리쳤을 것 같습니다. 선생이 풀어봐도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2번이 바로 틀렸다라고 이렇게 꼭 아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 꼭 알 것 같은데 아주 내놓고 그냥 이거 풀어보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간단해요. 이제 벌칙하고 이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근데 여기까지 정말 한 30개 높게 나옵니다. 한 30개는 충분히 나올 정도로 여기까지 아주 많이 나오니까요. 뒤쪽은 별로 안 나와요. 뒤쪽은 뭐 반이 아니라 우리 실물 쪽은 많이 안 나옵니다. 실물 자체는 한 5-6개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앞쪽에 아주 몽창 나오니까 앞쪽을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실물 쪽에서는 우리 뭐 주택임대차 상가, 그다음 법정지상고 다 배웠던 거. 자, 우리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건데 뒤에는 또 간단해요. 자, 이 정도니까 이제 한 이틀 정도 더 남았긴 했는데 쭉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